가민 제품과 스마트폰이 이미 연결되어 있음에도 스마트 알림이 뜨지 않는다면 본 영상의 방법에 따라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세요. 첫 번째, 앱 권한 설정 확인하기. 먼저 가민 커넥 앱을 여세요. 자세히를 누릅니다. 설정에 들어가세요. 전화 사용 권한. 권한 관리를 누르세요. 원활한 사용을 위해 모든 권한을 허용할 것을 권장합니다. 두 번째, 앱 알림 설정 확인하기. 설정에 들어가세요. 알림을 선택합니다. 앱 목록에서 켜거나 끄고 싶은 앱을 선택하세요. 알림 허용을 켭니다. 아래 화면이 나타나면 알림센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. 또한 아래의 미리 보기 표시는 항상 또는 잠겨 있지 않을 때로 설정합니다. 세 번째, 블루투스 설정 확인하기. 설정에 들어가세요. 블루투스를 선택합니다. 기기 이름 옆에 아이 모양 아이콘을 누르세요. 시스템 알림 공유를 켜세요. 네 번째, 가민 장치 설정 확인하기. 먼저 설정 안에 핸드폰에 들어가세요. 스마트 알림이 켜진 상태인지 확인합니다. 이번엔 설정 화면에서 시스템을 선택합니다. 방해 금지 모드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.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면 시계에서 정상적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